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식을 치른 지 불과 6시간 만에 바로 그냥 방문진 KBS 이사 선임하는 그냥 속전속결 의결을 빵빵빵 해버렸어요. 대단해. 대단하다고. 이거 지금 국가기관의 붕괴 상태예요. 지금 사실상.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 78조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면할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임면을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하는 짓은 방통위를 장악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 거기에 지금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누가 봐도 너무 명백하고 지금은요 숨어서도 안 해요. 그냥 노골적으로 가서 재물을 뺏들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둑은 몰래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도둑이었는데 지금은 강도예요, 강도. 그냥 팔 묶어놓고 그냥 물건 뺏고 뺏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어제 이진숙 위원장도 현충원에 가서 뭐 참배를 한다든지 방통위원장 취임이 되면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장관급이잖아요. 그것도 안 합니다. 그냥 6시간 만에 의결해가지고 바로 빵빵빵. 목표가 분명한 거지, 아예 그냥 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지금 위법 상태 아닙니까? 두 명의 방통위원, 총 5명 중에 두 명만 가지고서 의결을 다 때리고 있는데 방통위법에 보면요. 2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지 2인만 갖고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요. 오히려 과반수의 의결로 의결한다라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반수라 그러면은 회의체 기구인데 두 명에서 회의를 하면 한 명이 반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대1의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는 과반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제적 과반수 의결 조항 때문에 최소 3인은 돼야 의결이 가능한 건데 여전히 두 명 갖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방통위의 2인 상태에 대해서 이거 위법할 수 있다라는 설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법에서도 지금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갈 텐데 가면은 방통위의 위법 상태까지 아마 다 주장이 될 거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봅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2인체에 대해서 한 의결들은 다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의결을 강행하고 있고 그 방문진이라든가 KBS 이사들 면면을 보면은 사실은 우려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먼저 그 법적인 부분은 우리 신변께서 더 잘 알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위법이나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를 돌리는 게 실익이 없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현주 사장 예전에 KBS 네. 사장 해고 결국은 끝까지 가가지고 이거 정현주 해고 문제 있다라고 했지만은 법원이 그렇다고 지금 돌아갈 수도 없잖아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러면은 네. 지금 이렇게 결정된 것도 막 뭐 여러 이제 복잡한 게 있죠. 이 앞단에서 이미 2인이 결정한 게 YTN 민영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돌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있다. 이게 위법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뭐 돌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몇 년 걸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안에 다 난도질 하겠다라는 이미 거니까. 대선이야 그러면. 네, 그러면 몇 년 걸리면. 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새만금 네. 판결이랑 비슷한 게 이게 사정 판결이라고 하는데 너무 위법 상황이 오래 지속이 돼서 돌리는 게 더 혼란스럽다 그런 판사들이 그냥 문제 있지만 그냥 인정하고 뭐 금전 배상을 하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가기 전에 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무 정지를 거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가잖아요. 가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탄핵 소추권을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들이 다 나오는 거고 이진숙 지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아마 다 주장이 될 거라서 아마 전 재판부 헌법재판소에 좀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 재밌는 게 이진숙이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사퇴 안 하고 이제 나도 가보겠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민주당이도 너무 졸속으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으니 한번 받아보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게 재수 좋아서 자기가 이기면은 안정적으로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채우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원포인트 릴리프로 생각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9회까지 완투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욕심이 생긴 거지. 얻어 걸리듯이. 그냥. 또 하나는. 어쨌든 탄핵이 되면은 지금 누구죠? 이번에 상임위원 부위원장으로 김태규. 김태규 네. 혼자 남으니까 이거는 이제 못 하잖아요. 그 기간이 뭐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3개월 6개월 공백이 생겨도 방통위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그러니까 사실 지장이 없진 않죠. 이게 방송과 통신에 지금 쌓인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방송 장악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안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돼. 그 화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팽겨 쳐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근데 진짜 더 재밌는 거는
이진숙이 이제 또 사표를 낼 가능성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누구를 이제 그러니까, 선임을 네. 해야 되잖아. 지금 이름이 나오는 게 이동관하고 김홍일이야. 아, 또 진짜? 나와? 진짜. 아, 돌림 노래 맞기로? 돌려. 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 이동관 두 번 쓰는 게 뭐 불법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 이동관 또 데려다가 또 방통위원장 시키고 또 탄핵되면 야, 김홍일 또 데려와다가 또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는 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거 지금 진짜... 왜 후보자들 나를 시키라고 나를. 아니 근데 왜 후보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방통위원장 장관급이고 탄핵 대상이고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임기도 3년 보장돼 있고. 근데 왜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거 정권 바뀌면 다 가담한 사람들 다 감옥 간다. 네. 직권남용으로 다 잡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사람들은 이미 배렸다. 난 이미 여기서 감옥을 가나 나중에 가서 감옥 가나 그냥 베팅했다. 이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도 김문수 후보 장관 가는 이유가 더 이상 이 정부와 자신의 인격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 문제도 그래요. 방송 장악하는 게 방통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방송을 선진화시키고 통신 업무에 대해서 효율화를 시키면서 민간에 대해서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도 지금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구만리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거에도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은 너무 한심하고 이제 화가 난다. 그렇지. 이거면요 헌법재판소 가서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이거 너무나도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다 무력화시키고 망가뜨린 거잖아요. 이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사실상 거의 무정부 상태거든요. 진짜 그래요. 무정부 상태라는 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진짜로 일을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은 정부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했더니 막 책임을 물어. 마약범 잡으래서 잡았더니 갑자기 좌천되고 막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막 지문에 보내버리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괜히 시키는 일도 그냥 적당히 하자. 안 시키는 일을 아예 하지 말자 이런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약간 고위직 공무원들 뭐 약간 이제 계급이 있는 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뭔가 기록을 남기고 있대. 비망록을 쓰고 있대. 이게 나중에 정권 바뀐 다음에 무슨 법적인 책임이 있을지 모르니 누가 시켰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했고 이거를 기록을 다 남겨놔가지고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해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거. 장관들도 네.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그 정도로 거의 지금 무정부 상태다 이 지금 나라가 지금. 아니 그래서 저도 그 비슷한 말씀이 오늘 한덕수 한동훈 둘이 만났잖아요. 두 분이 만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영상 찾아보려고 한덕수를 검색했거든요 유튜브에. 네. 그래서 이제 사익계 3개월 전 영상이 나오면서 썸네일에 네. 내각 총사퇴 의사 발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그렇지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인사를 갔지만 이분은 세 달 전에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맞아. 총리 교체한다고 했던 분이지. 맞아. 근데 지금도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5대수 정권이라는 말이 유행한대요. 5대수 정권. 맞는 거 아니죠? 이게 뭐냐면 아니 진짜입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자의 진말로 5대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직사회 이 수많은 공무원들이 다 자기 보신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지금 이거 망하기 직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심각합니다. 아, 총리에게 나왔으니까 맞아 하마. 아 이거는 아직 공식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원희룡 전 장관이 총리 제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인준투표를 본인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야. 없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본인 표 한 60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인준투표의 벽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해요. 역대 최장수 총리 5년. 야, 근데 진짜 관우는 타고났어. 얘기인데 5대수 정권에 아까 이런 얘기를 쭉 들으니까 정말로 이제 마음 한편이 굉장히 슬퍼져요. 아니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했다니까요. 지금 심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국민들은 전 국민이 투표해서 민심을 전달했어요. 근데도 한덕수 총리가 전원 사의를 표현하고서도 지금 세 달째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도 한덕수 총리가 계속 간다라는 이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니, 네, 얘기해봐요. 아니 네. 저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매불쇼를 7년을 했잖아요. 근데 7년 동안 당연히 시사 이슈 계속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사이다 헤드라인도 7년이 된 거니까. 네. 오늘 평론가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까지 정권 관련된 이슈들이 매일같이 터져나온 시기가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약간 이슈로 속된 말로 약간 다구리 맞는 느낌인가. 계속 매일 맞다 보니까 진짜 중요했던 어떤 이슈는 또 까먹어. 맞아. 그리고 뭐
당 뭐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거 일단 둘째 치고 막 이렇게 넘어가 버려 막 이거 일단 또 다뤄야 되고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방에서 오, 그런 일이 사방에서. 많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야. 형은 예. 약간 약간 최초긴 하죠 이렇게까지. 아 최초는 제가 보기엔 아니고 이제 MB 때 이랬어요. 아 MB 때 비슷했다 맞아. 의혹을 덮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각종 음모론이 사실 그때 나왔는 게. 왜 연예인 스캔들 마약 사건은 맞아. 뭐가 있으면 이렇게 정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냐 이거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율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 그때도 약간 지금하고 비슷해 그래서 친이계들 MB계들이 중용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해본 놈들이 잘하거든 거기도 아~ 먹어본 놈이 더 잘 거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 거야 아 근데 지금이 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영부인 이름 기억나세요? 영부인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보통 영부인 말이야. 이름 몰라요. 여기 지금 윤석열 정권은요, 장모 이름까지 합니다. 맞아요. 장모 이름까지 외워요. 네, 이게 그렇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너무 심각한 이제 겁니다. 이제 방통위원장 얘기를 한 중이었으니까, 방문진 이사들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사 중에 한 명은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하나 보여. 허익범 변호사. 이분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2년 실형 8개월 받게 한 어떻게 보면 특검 역할을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익범 특검이 당시에 이제 드루킹 특검, 그게 이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거든요. 예. 그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라고 해서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살고 네. 나왔고 뭐 드루킹도 다 처벌했고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눈에 띄지만은 또 임무영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저랑 인연이 좀 있죠. 그 이재명 특위에서 같이 위원으로 전 대변인으로 아, 네.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했던 기억도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여당 성향 중에서도 좀 극단적인 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갔다. 맞아,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 박문진 이사들이나 KBS 이사들이 조금 더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그대로 더 이식해 놓은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윤길용 이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MBC 출신이신데 MBC 시사교약국장 시절에 우리 최승호 PD 아시죠? 네. 그 PD 수첩에 최승호 PD 수첩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고 이우용 이사 같은 경우에는 김재철 사장 때 MBC 라디오 본부장을 하셨다는데 이분이 김미화가 진행하는데 김미화 하차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수두룩 빽빽 차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인가가 명약관화한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잘 어울리는 분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이 뭐 한 30명 지원했는데 지금 이 정도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박문진 이사가 이제 8월 12일이 임기이고도 하고 이렇게 무리를 해서 한 거는 결국은 사장을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안영준 사장인데 올해 상반기에 MBC가 150억 정도 흑자가 났어요. 아,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뭐 모든 방송사를 통틀어서 흑자가 제일 많이 났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전력 투구를 당한 것도 있고 뭐 이래 지출 구조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 사장 교체하는 거에 좀 대비를 한 측면도 있는데 뭐 경영을 잘한 것도 있고 네. 뭐 여러모로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사장을 교체를 할 것이냐 궁금해요. 이게 좀 궁금한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하나는 안영준 사장의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장이 될 때 후배의 요청으로 이제 그 주식을 대신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이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사실 후배 요청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후배를 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KBS PD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관계 자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못 직접 못 받아서 네. 뭐 사지를 못해서 약간 이제 대신 해줬다라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장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꺼낼 가능성 요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MBC 흑자야? 야 적자로 만들어 이렇게 적자로 내가. 만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저께 MBC하고 KBS 이사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은 또 하나가 주목되는 게 있어요.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 신임 대표가 맞아요. 예. 민영삼 씨가 됐어요. 그 따따부터의 민영삼 씨. 네, 유튜브. 야. 배승이랑 같이 하잖아. 배승이는 YTN 진행자 됐고 이제 민영삼은 며칠 전에 고별 방송하고 이제 맞아요. 안 나온대요. 예. 자 그런데 왜 민영삼이냐?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은 대통령도 좋아하고 여사도 굉장히 따따붙다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코바코 제가 아는 분들 이제 언론계 제가 아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조직의 수치다 그러니까 역대 낙하산인들이 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 거기 네. 있었는데 그나마 예 아니 아무 유튜버가 와가지고 이거 사장을 만나니까 이거 완전 난리가 난 거야 진짜 고발 우리 끝났다 우리 조직은 끝났다 아니 광고 영업 잘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진숙이 저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바이든 날리면 사퇴 이후에 MBC 전용계에 안 태우니까 그때 SNS에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 정도를 안 돼 광고를 끊던지 이렇게 맞아요.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민영삼이 왔어. 한국방송 광고공사가 뭐 하는 데냐면은 공영방송 KBS, MBC, 뭐 EBS나 이런 데들 광고 대행사예요. 네, 판매 대행사. 판매 대행사. 그러면은 막 뭐 이게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나 MBC 거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대행해주고 중개 스스로 먹는 이런 구조란 네. 말이에요. 알 수 없어. 이거는 진짜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래요. MBC의 광고를 책정은 안 해버리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냥 적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야, 적자 났네? 한국이야 사장 잘러. 만약에 아. 첫 번째 아까 전에 뭐 개인적인 흠결이나 이런 걸로 네. 하기가 어려우면은 뭐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볼 네. 정도로 이런 시나리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평론가님 말씀대로 원론 노조 코바쿠 지부가 이제 성명을 냈는데 어떻게 냈냐? 무정파성에 기반한 시장의 신뢰성 확보. 코바코 사정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후보자가 민영삼 씨다. 그에게 무정파성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요즘은 이제 뉴미디어가 상당히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유튜버 출신이라고 해서 뭐 공직에 못 간다. 이건 좀 아닐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유튜브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송을 했는지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편향돼가지고 소위 말해 그냥 코인을 빨았던 그냥 코인을 위해서 방송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지금은 공적인 역할에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갑자기 공적인 마인드가 생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그 기관에서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대로 된 지금 합리성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다면은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너무 진짜 해도 해도 지금 너무한 지경이고 이젠 국민들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저 자리에 단 하루라도 더 놔두는 게 가당하냐. 네. 왜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완전히 이제 기관들을 다 뽀개는 식의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정말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도 이제는 좀 가벼워 보일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아니 민영삼 이제 사장 신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날선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지금 당 대표하려고 알랑방귀 끼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위선자 아니 이런 표현을 했던데 사실은 정치적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거는 그 안에서 개파 분류가 가능한 인물이잖아요. 심지어 지난 전당대회 때 민영삼 씨는 최고위원 나갔다 떨어졌잖아요. 아 맞다.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이라면서요. 연설은 잘하시더라고요. 연설은 잘해. 아, 이렇게 귀에 속속은 들어왔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참 보수 진영에 이제 사실은 이제 넘어온 거죠. 넘어와서 활동을 하신 건데 너무나도 편향된, 그러니까 너무나도 극우적인 스탠스로. 사실은 유튜브계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부 소수의 지지자들은 거기에다가 막 채널을 키우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 공적인 일을 감당할 자질이 없다. 자격이 없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공기업 사장에 앉힌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잠결에 뉴스 잠깐 보려고 떴다가 잠이 좀 덜 깼잖아요. 근데 네. 이 뉴스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코바코 대체 아직도 있어? 이러고 아, 오, 잘 갔다 하면서 이랬는데 씻고 보니까 코바코 이름이 비슷해. 이름이 비슷해. 코바코 대체 갔다 한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깜짝. 아 근데 이제 한동훈, 그 민영삼 씨가 한동훈 비판한 거는 뭐 계속 그 이제 친윤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선거 기간에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이제 63%를 얻었잖아요. 특히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그 폭로했잖아요. 댓글팀 운영하고 여론조사팀 그거 부인했잖아. 그때부터 거의 약간 광란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뭐냐면은 배승희랑 민영삼이랑 앉아가지고 야 너 또 거짓말하고 있어. 너 며칠 날 나한테 이거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때 너 방송해줬잖아. 뭐 이 얘기를 그렇게까지 그 얘기를 배승희랑 민영삼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며칠을 얘기를 한 거야. 그랬구나. 네.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거를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론조작의 공범이라는 걸 자기들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공범이잖아요 사실상. 한동훈 편에 서서 뭐 네. 거친 얘기로 이게 방송의 품격에 맞을지 모르겠다. 한동훈 따까리 짓을 자기들이 했다라는 거를 그냥 자백하고. 자백을 그렇죠. 한 거야. 그러니까 네. 이거 너무 웃긴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노고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이게 받은 거지. 그러니까 참.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동훈 댓글팀의 일원이 지금 방송공사 사장으로 간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들이 자백했으니까 나중에 한동훈 댓글팀 요거 수사 들어가서 유죄로 나오면 그 허위범 특검이 했듯이 수사하는 거고, 그럼 본인들이 그걸 자백을 하고 있는데 장례찬과 마찬가지로 네. 그분이 지금 코바코 사장으로 간다. 아. 코바나 컨텐츠 아닙니다. 아. 코바코. 코바코. 심각합니다. 정말 아니 심각해요. 이제 코바코 사장도 그러하고 어제 또 이제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이 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갔잖아. 이분도 사실 보면 정치 역정이 길었는데 후반부에는 태극기 부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이제 그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참여했던 분 아닙니까? 아니, 이게 김문수가 누굽니까? 아니 그 과거에 도지사입니다 119에 전화해가지고 그 진상 부렸던 그분인데다가 네. 이분이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수명이 끊어지고 정치적 수명이 끊어지고 전광훈 목사의 친구예요 사실상. 전광훈 목사의 친구다. 아, 전광훈 네. 목사랑 계속 집회 나와가지고 뭐 공산주의자들 척결해라 이런 얘기만 했던 사람이고 자유통일당까지 갔었던 걸로 맞다, 제가 알고 맞다, 있어요. 예, 맞아요. 당적까지도. 와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아니 뭐 노동개혁 한다면서요. 노동개혁 뭐 어디로 갔습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가도 되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도 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말을 잘 듣고 아무런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그냥 정권의 권력의 시녀 같은 사람들만 가는 거거든요. 아니 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아니, 정치적인 지금. 뭐 지향이야 그렇다 칩시다. 근데 노동부 장관이면 노동부 장관에 맞는 요구되는 역할이라든가 자격이 있을 텐데 이분이 한 발언들은 너무 주옥 같은 게 많아요. 하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법 파업에는 손배소가 특효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지난해는 공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회사를 가서 감동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 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반노동 말을 일삼는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면 과연 우리 노동자들의 여권 같은 게 보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뭐 문제도 많았지만은 약간 책임 장관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무회의 때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조정하는 맛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친기업적인 사람이 오는 게 맞아요. 맞죠. 어쨌든. 그렇죠. 예. 예.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사람이 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환경부 장관은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오고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맞아요. 노동부 장관은 노조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럼요. 너무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제 막말을 했네. 이력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없어서 감독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를 어떻게 노동부 장관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 정부가 내가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무정부 상태라는 게 이게 지금 그 전문성이 너무 이제 상관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지금 환경부 장관이 얼마 전에 임명됐잖아요. 기재부 차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야 기재부 차관 근데 환경부에서 또 좋아하는 기색도 있대. 심지어는 야 기재부면은 예산 많이 따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약간 좋아하는 기색도 있는데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14개 댐 만들겠다고 지금 환경부 그러니까 장관이 이게 지금 제2의 4대강 아니냐는 비판도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게릴라성 폭우로 막 하루에 뭐 한 시간에 뭐 100mm가 오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댐을 만들어서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게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배수를 얼마나 잘 빠지게 하느냐 뭐 뚝을 얼마나 높이를 더 보강을 하느냐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전문성이 없는 거 본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하고 배치되는 얘들을 하는 건데 김문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얼마나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를 하거든요. 근데 권익위 출신들이 다 방통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사용에 감독하러 간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나요? 근데 이번에는 경산호 출신이 또 노동부 장관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인재풀이 취약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하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좀 돌아보셔서 인재풀을 넓게 쓰든지 아니면 정부의 태도를 고치든지 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이거 지금 기관 돌려막기 네. 하고 있다. 매우 심각합니다. 기자들 만나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거 방금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봐봤는데 네. 그 아까 관련해서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나 이런 물어봤겠지. 거 관련해서 네. 물어봤더니 저도 노조 출신이고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우리 형님도 노조 출신이고 제 동생은 노조 때문에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반노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이고 누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노조 출신이랑 자기가 한 행동에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 노조 없어서 감동받았다면서 약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과거와 현재 김문수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지. 근데 지금 현재 김문수를 인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과거를 소환해서 나도 노조 출신이니까 노동자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진숙 위원장이랑 똑같네요. 이진숙 위원장도 과거에 종북 기자일 때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의 말을 빌리면은 상당히 감동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막 그 소수 민족에 대한 막 그런 애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에 힘든 분들 도와줄. 근데 지금의 이진숙은 A냐 B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지금도 김문수 A와 B가 서로 싸우고 있다. 언론 노보 전단지를 열심히 뿌리던 이진숙이 있었어요. 입니다. 여기 이진숙 A고 지금 빵 사 먹은 거는 이진숙 B거든요. 근데 김문수도 과거에 감옥 가고 민주화 투쟁했던 그 김문수는 A인데 A야, 예. 지금 막 B야. 노조 없다고 감동 먹고 이건 B인데 다시 또 A로 돌아가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A급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B급으로 전환되니까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왜 다 이런 사람만 있을까요? AB로 나뉘는. 아니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란데 원장이 어디냐면 뭐 하는 데냐면은 한국문화 연구를 하고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있는 데인데 여기에 누가 원장으로 왔냐?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가 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출신 성분을 보니까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일본 도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는데 이분의 기본적인 성향적인 사상 배경이 뉴라이트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모님. 그러니까 이게 뉴라이트 하면은 잘 감이 없으니 이분이 네. 이제 쓴 책이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뭐 이렇게 몇 명이서 이제 같이 썼잖아요. 네. 이제 그 책에 이제 주장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감정기의 징용 노동자들 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만한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한국학 중앙연구원 그래서 한국의 정신을 대내외에 알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분이 연구원장이 되면은 이제 자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거야? 논쟁적 사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미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저는 학문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이제 탄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학문의 영역에서는 학문에서 학문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반박들이 이미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이런 근거가 없는 거라고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공직에 나올 때는 이 사람의 주장했던 내용과 그 이 자리의 핏이라고 하죠. 이게 맞는 걸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낙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리에 안 맞는 이유가 이런 주장을 해서도 있지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역사학자거나 인문학자들이 많이 해요. 한국의 정신, 한국의 얼 이런 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김낙년은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경제사학이에요. 경제사학이에요. 그러니까 계량경제학을 써가지고 야 옛날에 경제성장률 이런 거 보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야 그때도 식민지 시대에도 일본이 도와줘서 발전한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이 있고 이런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치는 거예요. 지금 뉴라이트 계속 막말하는 사람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안 치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의 오기. 아, 싸워보자.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대로 가겠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인사인 거고 이거 외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인사가 난 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맞아, 지난 맞아, 1월에 예.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일본이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국정교과서 이제 국사편찬위원직 예전에 이 박근혜 때 뭐 이런 거 했던 분이고 뭐 그래요.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 기관들은 임명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누가 앉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앉혀요. 대통령이 앉혀요? 그러니까 소관기관의 그 장관이 이제 장관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독립기념관 이사회에도 문제가 됐던 분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김낙년 교수 같은 경우에 낙성대 경제연구소라 부르잖아요. 식민지 근대화를 네. 주창하는 그 연구소 소속된 박이택 이사가 또 임명이 돼가지고 그때도 2월에도 한번 이렇게 소동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복회나 독립운동단체 연합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일본의 놀이기를 자처하냐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분 더 있죠.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김광동 위원장도 네. 그렇고 더 심각한 건 이게 지금 MB계들이거든요. MB계 뉴라이트 계열들이 지금 들어오는 건데 이재호 장관도 사실 생각해보면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는 저도 이제 초기부터 이거 MB 검사 정부 아니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MB 검사니까 김홍일 BBK 검사가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장관급자를 네. 두 번이나 했고 지금 이 뉴라이트 계열 MB 정권 때 그때 이제 한번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지금 10년이 지나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각 기관마다 지금 뿌리처럼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다. 와. 그래서 참 어디부터 이거를 지금 고쳐야 될지를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인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사입니다. 망사. 아니 아까도 이제 곽수산 씨가 워낙 여러 군데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둔감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인사 자리도 하나하나가 사실 따져보면 되게 중요하고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큰데 아, 옛날에 네. 옛날에는 이런 거 다 일면 톱이었어. 그러니까 단신도 네. 안 나와 단신도 아니, 지금. 그 이 기사도 보니까 기사를 제대로 신문에 크게 활자화에 쓰인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요거 제가 예상하는데 오늘 목요일 날 다뤘잖아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만 돼도 아무도 모를 걸요. 이거 그러니까, 다루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임명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의 파워를 이게 지금 못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이슈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진짜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좀 많은 분들 걱정하실 거예요. 정말.